아, 세상에 저런 단어는 제가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쓴 건 줄 아십니까? 응급실 찾아 헤매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환자들, 지금 요즘 그런 뉴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상황을 두고 더 죽어도 된다, 이런 막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을 개, 돼지로 부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누가 썼을까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는데 일단 어디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올라온 거예요? 네, 이게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글들인데요. 의사 면허증이나 의대 입학증 등을 이제 인증받아야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종사자들인데 이곳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요.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한 의대생은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다른 작성자는 국민을 개돼지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러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사 그리고 의대생 커뮤니티라는 곳에 올라온 글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국민을 견민, 여기서 견은 개겠죠. 견민, 개돼지, 조선인, 심지어 조센징이라고 칭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 조센징이라는 거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을 부리던 말이었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어떤 시대착오, 국적착오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그 호칭에 걸맞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작성자는 이 커뮤니티의 의대생 게시판에 조선인들 죽는 거 보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지금 남의 죽음을 두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 멸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 이완용도 이해가 된다, 이완용 을사오적, 이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정말 역사의 적 아닙니까? 추석에 응급실 대란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된다,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글들이 실제로 올라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천량한 의사 선생님들 생각해서라도 어떤 미꾸라지가 저런 걸 썼는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전문의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더 심한 글도 많습니다. 저거보다도 훨씬 수익이 높은 글들이 많아요. 복귀하거나 뭐 사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뭐 가족들이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결혼한 사람들 놓고 뭐 기형아를 낳았으면 좋겠다. 사진 공개하고 또 실제 연락처까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 가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렇게 심각한 내용의 말까지도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 제보한 전문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언론에 공개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런 게시물 정도는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적인 내용의 글일 뿐이다. 딱히 특이한 내용도 아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다 더 자극적인 글들도 평소에는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해당 커뮤니티에서 자극적일수록 이제 사람들의 추천을 많이 받는데, 인터넷 그 방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그런 내용은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호응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정도 수위에 불과하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한 이러한 이제 내용이 알려지니까 환자 보호자는 언론에 지금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국민과 환자는 어금니를 깨물며 참고 있다, 의사들의 이런 행동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불신만 키울 것이다, 이런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환자와 국민들은 화가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상황 보고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어금니 깨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을 겨냥해서는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응급실 블랙리스트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걔네들이 지금 라고 부르고 있어요. 돈 더 주니까 일한다,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의사들 또 모든 의대생들이 저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정보를 매주 업데이트에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감산 의사 명단도 이 커뮤니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강경파가 이런 식의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대화 국면이 마련되면 소통을 막고 있다는데 이 폐륜적인 발언이 공개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요? 네,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부에서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후에 글 게시다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밝혔고 예. 이 건과 별개로 얼마 전에 응급실 블랙리스트라는 게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자들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